강원으로 걸어갑니까? 라고 물으면서 시작되네요. 버섯이 초록과 오케이, 문장. 버섯이 먹을 그렇죠. 다시 한번더 뭐라고요? 버섯이 먹을 그렇죠. 제일 첫 번째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선생님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겠죠? 오케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케이, 하다시나 비동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다시가 있거나 또는 비동사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비로소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왜 is she work 하면 왜안 되죠? 그렇죠. 이 안에 그렇죠. 이 안에 두가 들어 있는데 그러면 do she work는 왜안 되죠? 하데스 속에 원래 뭐가 들어있는데 누가 들어있는데 he 어떤 남자 한명 또는 어떤 여자 한명 아니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어떤 것 he나 she나 it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땐 누가 뭐로 바뀐다 W로 바뀌기 때문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No, she그렇죠.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공원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또 물어보죠. Where does she walk? 그렇죠. 지난 시간에 where 해놓고 서희가 does를 자꾸 빼먹거나 깜빡하거나 했었어. 오케이. does라든지 do가 튀어나오지 않으면 하다시가 들어있는, 걷다라는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에서 do나 does가 좀 밖으로 튀어나와서 she 앞에 있지 않으면 묻는 문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Where does she walk? 그랬더니 빵집으로 가던데 She walks to the bakery. 그렇죠. She walks to the bakery. She walks to the bakery.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뭘한 거냐면 워크라는 말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워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비동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워크가 무슨 뜻을 가진? 걷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기 때문에 비동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말을 만들거나 또는 not을 집어넣을 때도 비동사가 있는 문장과는 규칙이 달라요. 오케이, he is happy를 묻는 말할 때는 is she happy 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행복하지 않다 할 때도 he is not happy. 그냥 do나 does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할 때. 하지만 이렇게 walk라는 하다시가 있는 문장 가지고 할 때는 자 그래서 걷다가 이건데 그녀가 걷는다는 규칙이 조금 다르죠. 그녀가 걷는다는 뭐예요? She walks. 그렇죠. She walks죠. 이걸 가지고 다양한 말들을 바꿔서 말해 본 거예요. 그녀가 걷는다가 she walks인데 그녀가 걷니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walk? 그렇지. Does she walk가 되고 그녀가 걸어가지 않는다 할 때는 Okay, she doesn't walk죠. 그녀가 걸어가지 않는다는 뭐다? She doesn't walk죠. Doesn't she walk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Okay. 자, 그래서 이거 전부 다이 안에 does가 들어있기 때문에 묻는 말할 때도 does she walk 했고 걷지 않는다 doesn't walk, she doesn't walk 된다라는 걸 지금 서희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she walks to the bakery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저것은 무엇이니? What 그렇죠. What is that? 이번에 하다시 들어있는 거예요? 비동사 들어있는 거예요? is that? 이동사. 그렇죠. 이번엔 하다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묻거나 또는 아니라고 얘기할 때 do나 does가 보이면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What is that? 자, that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지나가면 that의 뜻은 that하고 this하고 비교할 건데 일단 that의 뜻은 뭐고? 저것이죠. this의 뜻은 이것이죠. 그러면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야? 가까이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거야? that은? 그렇죠. 멀리 있는 거몇 개? 한 개. this는 반대로 어디에 있는 거몇 개?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거한 개죠. 근데 여기에 둘다한 개이기 때문에
that도 그렇고 this도 그렇고 안만 길어봤자 똑같은 걸로 바꿔 쓸수 있어. that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고, it this도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수 있다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 what is that이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에 it이 나올 거야 분명히. 됐습니까? that을 is로 바꾸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 나오네요. 그것은 기린이에요. 그렇죠. 긴한 마리니까 어를 써야 되죠. It is a giraffe. 자, 그럼 예를 가지고 잠깐만 다른 말 조금 바꿔보면, 그것은 기린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Is it a giraffe? It is를 뭐로 바꾸면, Is it?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고, 그것은 기린이 아니다는, 그것은 기린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 It is not a trap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다. 자, is not은 뭐로 줄였을 수까지 있어? 그렇죠. It isn't a draft.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아, 참. 그 전에, 지금까지 그럼 뭘한 거냐? 그것은 뭐뭐이다 라고 하는 건, it is란 말이야. 그것은 뭐뭐이다. It is.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묻는 말을 만들고 싶다. It is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뭐가 되고? Is it?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니다 할 때는 it isn't. 여기에 do나 does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하다시가 아니고 be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do나 does가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계속해서 이제 giraffe까지 봤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공원에서 노나요? 그렇죠. play가 하다시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do they를 만들고 있죠. Do they play at the park? 그랬더니 아닌데. No, they don't 그렇죠. don't를 만들면 또 이번에 또안 한다가 되죠.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도대체 다시 한번 더 묻는 문장입니다. 어디서 노는데? 그렇죠. where 한 다음에 묻는 말, do they? 한 다음에 하다시 play. where do they play? Where do they play? 그랬더니, 그들이 뒷마당에서 놀던데, They play in the backyard. 그럼 이번엔 뭐한 거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면, play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본 거예요. play의 뜻이 뭐다 보니까, 무엇이다 보니까, 놀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다시니까 플레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비동사가 필요 없죠. 그래서 그들이 논다는 뭐였고 they play 이거 가지고 묻는 말 그들이 놉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끊긴다. 그들이 그렇지. do they play 그들이 놀지 않는다는 끊긴다 자꾸. 그들이 놀지 않는다는 they 자꾸 끊긴다 서희야. they don't play죠. 서희야 끊기는데 거실로 잠깐 나가도 될까?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입니다. 그 사람들 누구예요? 그렇지. 하다시 쓰여 사용된 문장이야. 비동사 있는 문장이야. 그렇죠. 요거 보이죠, 요거. 그렇죠? 이거 원래는 이거였지, 그치? 이거였는데, 물으려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말 뜻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Who are they? 했네요.
Who are they? 오케이. 그랬더니 그 사람들 사촌들이래요. 그 사람들 내 사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데이면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럼 커즌도 그냥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이 뭐다? 그렇죠. They are my cousins. They are my cousins. 이번에 하다시가 보여요? 비동사가 보여요?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문장은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잠깐만 묻는 말도 만들고 아니다라는 얘기도 해볼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그들이 나의 사촌들인가요? 라고 묻고 싶다면? Are 그렇죠. Are they를 만들어버리면 되죠. 얘랑 얘랑 바꿔서. Are they my cousins? 하면 묻는 말 됐고. 그들은 나의 사촌들이 아니다 할 때는? cousins? 그렇죠. They are not my cousins고. Are not은 또 줄였을 수도 있죠. Are not은 줄였으면 뭐가 돼요? 그렇죠. aren't. 이렇게 되죠. 발음은 aren't죠. They aren't my cousins 하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죠. 오케이. 오, 오늘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오케이.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놀이. 그렇지.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라고 묻죠.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여기에 play라는 하다시가 사용됐으니까 여기에 do가 오거나 또는 does가 와서 묻는 말 만드는 건 알겠어. 근데 궁금한 건왜 does는 안 되고, 아니 참, 왜 do는 안 되고 왜 does를 써야 되는지가 궁금해.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가, 그렇지. 자, brother만이 아니고 선생님 계속 얘기했어. My brother죠. 나의 형. 이 덩어리죠. 이 덩어리 안만 길어봤자 뭐기 때문에. He죠.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play at the park? 그렇지. 어우, 선생님이 전번에 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래갖고 서희한테 막 큰소리로 막 수업했는데 좀 서희한테 솔직히 좀 미안한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조금 선생님이 전번 이제 설명했는데 서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던 게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서희가 그때 설명했던 거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기 전에 아, 서희한테 어떻게든 좀 사과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서희가 다행히 저 사과 내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서희가 나한테 선생님 그때 잘못 뭐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죄송해요라고 마치 사과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오케이, 서희가 전번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오케이. 알겠어요. 선생님도 가끔씩 너무너무 피곤하면 그럴 때가 있으니 미안해요. 다시 안 그럴게요. 다음번에 보면 딱밤 안돼 때려주세요, 선생님. 알겠죠?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공원에서 놀지 않아요. play 그렇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요. Your brother 할거 귀찮으니까 he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he doesn't play예요.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오케이. 자, 그러니까 또 어디서 노는지 또 궁금해. Where does my brother play? 그렇지. Where does my brother play? My brother 너무 귀찮다, 그렇지? 이 문장 안만 길어봤자 뭐하고 똑같은 where? Play. 그렇지. Where does he play? 하고 똑같은 규칙. 헤이. 그랬더니 그는 뒷마당에서 놀아요.그렇지. He plays in the backyard. He plays in the backyard. 그러니까 이제 play라는 하다시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있는데 he가 play 하니까 he play 하면 안 되고 이 속엔 do가 더 들어가고서 자 그가 논다는 뭐였고 he plays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어서 그가 노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es he play가 되고 그가 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He
그렇지. 아우, 100%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하는 동안 서희한테 주고 싶었던 거, 전번에는 다못 가져가나 보다 했는데, 서희가 지금 보니까 다 가져가고 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he plays in the backyard. 맞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이것들은 무엇이니? 이 단어 학생들이 잘 까먹어요. What are 가지고 와서 What are? 자, 이것이 뭐였어? 저희야 이것. 그렇지, 이것이 this잖아, 그렇지? 근데 이건 this는 아니지만 이것들은 this는 아니지만 this하고 발음은 되게 비슷해. this 말고 이것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면 혹시 생각나나요 지금? this하고 비슷한데. 헤이, does는 누가 does 되는 거고, this하고 비슷한, those 얘기하는 거구나, 저희 those. those도 비슷한데, those는 이것들이 아니고 저것들이야, 저것들. that이 여러 개 있으면 those로 바꾸는 거야. 저 that이 저것이잖아, 그치? 근데 저것들 하고 싶으면 that이 those가 되고요. 자, 이것들은 this하고 비슷한 these야, these.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these야. 자, 그러면 먼저 뭐, 자, 이거, 일단 이 문장. 이것들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자, 이제부터는 입이 익히는 거야. 이해했으니까.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면 돼요. What are these? 뭐라고요? What 그렇죠. What are these? are these? 자, 그럼 these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지나가면, these의 뜻은? 이것들이야. this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this는 이것이고 자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였어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한 개라서 그래서 얘는 this는 안 만들어봤자 물어바꿔서 생각하면 된다. it 그것이잖아 그치? this는 가까이 있는 거한 개니까 안 만길어봤자 it이야. 그래서 this is, it is 하잖아. 그치? it is. 그렇죠. 그러니까 this도 is랑 같이 쓰는 거야. 자, 근데 이것들은 어디에 있는, these는 어디에 있는, 오케이. 아니야. these는 멀리 있는 한 개는 that이에요. that. 왜냐하면 that의 뜻이 저것이기 때문에 이건 멀리 있는 한 개야. these는 똑같아. this하고 these가 발음이 비슷해서 전부 다 가까이 있는 거야. 근데 these는 가까이 있는데 한 개가 아니고 뭐다? 여러 개. 그래서 these는 안 만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냐 하면은 혹시 아나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된다는 얘기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이 뭐죠? 그렇지. 데이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this는 한 개니까 그것, it. these는 뭐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하여튼 여러 개니까 그것들 데이야. 그래서 what are these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에 분명히 데이가 나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들 뭐니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What are these? 라고 What 물었더니, are these? 그랬더니, 내 책이에요. They 그래서 여기 대답은 they가 나오는 거예요. They are my books. are my book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be 동사 있는 문장이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잠깐만 묻는 말이랑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해볼 거야. 자, 그것들이 내 책인가요? 라고 묻고 싶다면? books? 그렇죠. Are they? 하면 묻는 말 되고, 그것들은 내 책이 아니에요. 할 때는. 그렇죠. 잘 이해하고 있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놉니까? 그렇지.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러니까 play라는 하다시가 사용됐으니까 여기에 do가 오던 아니면 또 does가 오던 묻는 말 만드는 건 알겠어.
근데 궁금한 건왜 does가 안 되지? 왜 여기는 does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하면 왜 틀린 문장이고 왜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해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플레이를 하는 게 he나 she나 it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She랑 브라더리 그렇지. 와우. 뭐부터 뭐까지? My sister and my brother. 우리말로 하면 나의 sister와 나의 brother잖아. 그치? 우리말로 하면 누구 뭐가 되는 거야? 걔들. 뭐 걔들은 너무 좀 약간 저렴한 느낌 드니까. 그 사람들. 이 뜻이잖아. 그 사람들. 뭐또 그들이라고도 할수 있지. 이거 전부 다 영어로 뭐다? 데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암만 길어봤자 간단 버전 하면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 they play at the park? 그렇지. 그렇지. 뭐하고 똑같은 규칙이라고? play 그렇지. 전번에 소희가 이거 she, he라 그랬잖아. she, he 맞긴 한데 she and he 맞긴 한데 she and he도 결국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여러 명이니까 day로 바꿔. 그렇지. Do they play at the park하고 똑같은 규칙이야. 오케이, 오. 물어봤더니, 그래, 어우, 맨날 아니라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그래가 나왔다. 그래, 걔들 공원에서 놀아. Yes, they 그렇죠. They play 하니까 또 묻지 않는 고 평범한 누가 뭐 한다가 됐죠.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노는지가 궁금하대? And? 그렇지. 되게 복잡하잖아. 그렇지.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너무 어우 복잡해. 자, 이 문장 암만 길어봤자 해서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면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How do they play? 그렇지. How do they play? 걔들이 어떻게 노냐 이 말이잖아 결국은. 그렇지? 오케이. 그랬더니 예, 즐겁게 논대요. They play Joyfully. 오케이, 그렇죠. 한번더 익숙하게, 뭐라고요? 그렇죠. They play joyfully. They play joyfully. 그러면, 이 joyfully의 뜻이 즐겁게란 뜻이었어, 그치? 즐겁게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어떤 시일까? 어찌시일까? 오케이, 어떤 논다야? 어찌 논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다, 어떤 시가 아니고 어떻게 어떤 질문에 영어 뭐에 대한 대답이었냐면 how에 대한 대답이었어.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은 how are you 했을 때 I am busy 본적 있어요. 그렇죠. busy는 어떤 시였어.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일 때도 있고 어떤 시일 때도 있고, 그렇지. 또 무슨 시일 수도 있다. 어찌 시일 때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자, 오늘은 박수를 꼭 쳐야 되겠다. 선생님 박수 칠게요. 오케이. 아주 훌륭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번에 할거 선생님이 귀찮게 두개 올려놨어요. 알죠? 네, 하나는 클래스 카드고 또 하나는 되게 재미없는 동영상이에요. 재미없는 거 선생님도 알아요. 그렇지만 저 거기에 선생님 나름대로 저희한테 또 우리 학원 학생들한테 꼭 주고 싶은 것들을 뭐 나름 선생님이 또 최대한 쉽게 담아놨으니까 한번 잘 한번 뭐라고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는지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저희 알겠지? 오케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잘꼭 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목요일에 봐요.